굿모닝 베들가족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분명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와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요 특별기획 선교 다큐 다시 타오르는 불 제4편이 방영됩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보안상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18장 하나님 사랑입니다. 3절 가사를 보면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빅토르 위고가 말했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어떤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 함께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위험한 가운데 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위험천만한 순간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피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오늘 이 시인은 그가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이 노래 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격랑이는 역사 속에서 미미한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 또한 이 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루가 되는 우리 하나님께 피한 이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드디어 안전을 보호받게 되고 바로 그분 안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다못해 사나운 짐승 을 만났을 때 부모에게 달려와 피하듯이 이웃집에 무심코 방문했는데 이웃집 강아지가
아주 무섭게 짖는 바람에 놀란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달려와 부모님 품에 피하듯이 그때 자신감 있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품에서 엄마 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자녀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 앞에 피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담대할 수 있음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이 격랑이는 파도와 이 주위 환경이 정말 사나울 때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피하여 안전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디로 피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장소까지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하면서 감히 예배도 못 드렸던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질병과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긴장하거나 또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좁아좁아해서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안정감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조상들, 족장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봐도 우리와 함께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근원이 되었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라다닙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위배해 본 적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움 만나고 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정말 흔들리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나는 너와 약속한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붙인 나의 하나님, 즉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붙인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담대히 믿고 오늘도 멋진 하루, 복된 하루,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할 바 몰라 어디로 숨을 수 있을까? 이곳저곳을 기울였던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 한번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해 주실 우리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피하여 안전함을 보장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초조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곤두박질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 피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 하늘의 위로와 다스림으로 평안히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날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뵙겠습니다. 김한여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러분의 정원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3월의 아침 영상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